제일 중요한 거는 귀로 듣는, 귀로 보는 영화, 귀로 보는 TV 드라마, 듣는 드라마, 듣는 영화라는 게 저희 컨셉이거든요.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연상작용을 우리가 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구체적인 그림을, 영상을 보듯이 그림을 그리고 작가도 그렇게 집필을 해야 하고 실제하지 않는 감각을 실제적인 감각처럼 느껴야 그 소리가 더 사실적인 소리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디렉션을 하고 있습니다. 잠시만요. 아무도 없는 거좀더 황망한 느낌이어야 될것 같아요. 물론 이런 데텅 비어가지고 좀 느닷없고 황당하게. 기술을 어떻게 예전의 형태의 정통적인 드라마에 접목을 시키느냐가 제일 큰 문제이고 과제였습니다.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마침 가우디오랩에서 공간 음향을 제공해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너무너무 반갑고 고무적이었죠. 오뿐이야? 아니야, 할머니. 각 분야에서 맡은 분야에서 욕심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욕심이 커지는 만큼 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이걸 해낼 수 있을까? 우리의 의도만큼 해낼 수 있을까? 집필을 하시는 작가님들도 더 많은 그림을 구체적으로 담으시려고 애를 쓰시고 그걸 어떻게 소리로 구현해낼 것이냐 기대만큼 걱정도 큽니다.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에 이 믹스된 파일들은 가이드로 들으면서 작업을 하고 BTRS라는 툴로 보내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. 소스를 먼저 들려드릴게요. 나는 운이 나쁜 편이니 신의 선택 같은 거창한 행운은 절대 갖지 못하겠지. 신이 방주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한 곳은 한상의 동물뿐이야. 나는 운이 나쁜 편이니 신의 선택 같은 거창한 행운은 절대 갖지 못하겠지. 신이 방주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한 곳은 한상의 동물뿐이야. 요 신에서는 제가 천둥 소리나 빗소리 그리고 파도 소리를 좀더그 높낮이들을 다양하게 배치하고 이제 그렇죠. 원근감을 더 주면서 몰입감을 많이 부여하려고 노력했거든요. 지금 작업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. 저희가 이제 또 여기에 그 저희 AI로 생성한 효과음들을 이렇게 넣고 있는데 5개씩 생성을 했어요. 제가 과연 얼마나 유사한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천둥 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가까이서 울리는 무릉 꽝꽝하는 소리와 저 멀리서 아스라인 이게 단순히 볼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입체적으로 거리감이 느껴지니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. 라이브러리 효과음 같은 경우에 만들어져 있는 샘플링 되어 있는 효과음들은 음질이라든지 사운드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. 어떤 건 너무 빈약하고 음질이 안 좋고 그런데 원하는 대로 AI가 그걸 만들어주니까 좋은 음질의 사운드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AI의 사운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3차원의 공간? 3차원의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사운드를 체험하니까 정말 좋네요. 시즌 2까지 사랑해 주셨던 분들 시즌 3 계속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. 또뭐 좋은 댓글도 너무 감사하지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솔직한 비판의 글도 올려주시면 저희들 많은 공부가 될것 같고요.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반응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